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 주신 시간 속에서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우리들의 방법과 생각으로 살 수 없는 하루인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신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들 모두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들, 또 눌린 자들,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각 성도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도 조금도 굶빚지 아니하고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샘물을 마시며 주님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두 번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다시 한번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말씀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의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쓴 지혜 시입니다. 이 세상은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부조리한 세상과 같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27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묶여있던 과거의 것들로부터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고, 선을 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 34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선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를 지킨다고 해서 단지 주님의 길에 대해서 머리로 알기만 하고 그 길을 가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내가 직접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번역된 그런 성경에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34절 앞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희망을 두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악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27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의 복, 이것보다 더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복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반복적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7절 끝에서 영원히 살리니 라고 말했고 29절 끝에서도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영원히 산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영원한 삶은 그런 악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비록 높은 곳에 위치할 때도 있겠지만 그 높은 곳에서 매달려 있다가 결국 그 묶여있던 줄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달려있던 높은 곳에서 줄이 끊어지게 되어서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떨어지게 될 악인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악인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은 곧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지게 될 이 세상의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잘 유지해서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수시로 살피면서 살이 찌진 않았는지 또 몸에 어디 약한 부분은 없는지 자주 그렇게 몸을 점검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몸을 잘 점검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위해서 보면 34절 말씀과 같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서 걷고 있는지 이것들을 늘 살펴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의인들에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많은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곳에 등장하는데 잠언서를 읽을 때 이 지혜라는 단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
이 말씀도 의인의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혀는 정의를 말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입술과 혀로, 그러니까 나의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말과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즉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말 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고, 내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삶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 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윗은 본문 31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실족함이 없다는 말은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갈 때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다윗은 34절에서 너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너가 높아지고 너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전이 되는 상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높은 자리에 있던 이들이 그 높은 자리에서 다 떨어지게 되고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너희들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너희들이 역전승하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본문 마지막 절 끝에 보면 이것을 너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승리하게 될, 역전승하게 될그 순간을 똑똑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고정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다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들의 시선과 발걸음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과 발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 또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이 오직 주님을 향한 시선과 발걸음으로 인도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서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